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3살입니다. 아, 근데 대표님이신 거예요? 가업이죠, 가업. 아, 가족이 다 같이 네, 하는. 아버지, 원래 아버지께서 한 사슴을 30년 키우셨어요. 동물원을 사슴만. 하셨던 게 아니라? 네, 사슴만, 축산업으로. 지금 이제 오픈 시간 됐나요, 거의? 네, 이제 오픈이라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동물들 한번 더 보고. 뒤에는 엄청나게 큰 사슴이 있네요. 중형차 세단 한 대값 정도 됩니다. 한 네? 마리가. 이거 한 마리가요? 한 마리가. 엘크 사슴이라고 뿔이 자라면 저 위에 지붕에 닿습니다. 그 정도라고요? 네, 머리를 묶어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그래서 비쌉니다. 녹용값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역할이 많은 친구네요. 네. 그 왜 가끔씩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오 뭐야 갑자기 오 이 친구는 인공포획된 친구였어가지고 착해요. 루시입니다, 루시. 와 대박이다. 엄청나게 크진 않네요 또? 사람으로 치면은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친구? 와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래도 호랑이는 네. 좀 사람이랑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사자는 엄청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사자는. 오. 얘는 이제 수컷 사자 레오고요. 보시면 네. 호랑이는 유리가 깨끗한데 얘 보시면 이렇게 막 기스 엄청 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발톱으로 다 긁어버렸구나. 네. 이제 이 친구들은 얼마 전에 들어온 친구들. 아기 사자들입니다. 아.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아, 63종 정도 됩니다. 조류랑 포유류, 네. 파충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63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근하셔서 한번 돌고 개장 전에 한번 돌고 네. 그리고 틈틈이 저희 직원들이 배설물 같은 거 치워주고 동물들 상태 네. 체크하고 7시부터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 3시간 동안 청소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근데 이게 쉬는 날이 아예 없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거의 못 쉬어요 저는. 아. 결혼을 하고 애가 있지만 저희 아이프가 되게 싫어요. 솔직하게 네. 후회하신 적도 있나요? 이거 일 네, 시작하신 거? 저 아버지랑도 정말 많이 가업을 물려받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까 저희 애들이 어디 뭐 놀러를 못 가잖아요. 아빠가 네. 저기 매여 있으니까 와이프가 또 애 둘 데리고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아, 원래, 이 동물원을? 원래 아버지께서 사슴 농장 하시던 애인데 지금 여기 농장이 전체가 12,000평인데 11개 필지예요. 필지가 나눠져서.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딱 사서 하신 게 아니고 돈이 되실 때마다 근처 조금씩. 땅을 조금 조금씩 사갖고 여러 개 필지를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장기 계획이셨죠 그냥 그 약간 꾸미셨던 꿈, 거네요 네, 꾸미셔서 그거를 이제 역할을 또 수행해 주시는 거고 그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버지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 지금 어? 네 친구들도 그래요 야 바지 사장 어디서 말을 많이 하냐고 친구들도 그래요 동물원을 시작하고 나서 크고 작은 문제로 아버지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시며 퇴직 준비를 다 끝내시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즐기셔도 되는 아버지인데도 그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얘는 이제 설가타고 먹이고 얘는 레오파드고 먹고 오 살아있는 거죠? 네, 제 지금 나이가 18살 됐습니다. 근데 왜 안 움직여요, 얘네들은 다? 아, 거북이가 장수하는 이유가 안 움직이고 먹고 최소한의 움직임과 네. 최소한의 숨쉼. 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것도 사람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한 사람보다 맞아요. 그게 약간 풍족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래 산다는 말도 있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아, 여긴 다 조류인가 보네요? 조류도 있고요. 지금은 구조견이죠, 구조견. 떠돌아다니는 새끼를 네. 이제 구조를 해서 유기견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농장에 들어오는 네. 대부분 여기 있는 강아지들은 유기견 아니면 이제 구조된 친구들이에요. 어, 그러면 그거 계속 들어오면 안 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네. 이제 강릉시청이랑 연계해서 네.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는데 네. 저희가 또 케어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케어를 해서 또 여기 있으면 아. 분량도 잘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여기다가 막 유기할까봐.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도 많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 사람학년입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며칠이에요. 네. 등이 지금 다 까져 있잖아요. 네네. 짝짓기를 할 때 수컷들이 네. 등이 쪼고 올라가요. 털이 깨끗한 애들이 수컷이고요. 털이 없는 애들이 암컷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에피소드가 뭐냐면 메추리를 판매를 하는 농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얘네를 키우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마트에 가면 그 메추리가 유정란 팔아요. 그걸 부화시킨 거예요? 네. 그거 100개 사갖고 와서 부화시켰는데 80마리가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새끼들 또 얘네들이 저희가 키우면서 알 낳은 것도 네. 놓고 해서 얘네가 한 10세대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아 수명이 짧구나. 네. 근데 항상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책임감 있게 그죠. 키우실 분만. 이 친구들은 능력. 이 친구들도 2, 3주 얼마 안 됐어요. 오 온다. 오 가까이 오네 그냥. 네.
진짜 가까이 온다. 은효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이에요. 원래 은효라는 종이 야생이 없는데 네. 성격도 개처럼 착합니다. 어, 안 물어요? 어, 무는데? 물어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무는데 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개장하기 이제. 시작하니까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1시, 3시 사이? 겨울에는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동물들 막 못 키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리만족을 많이들 하죠. 아니 이거는 단독주택이어도 못 키워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결론이 왜 힘들다고.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물을 하고 싶어서요? 어, 보시면 다 말씀해드리는데 장점보단 단점이 많아서. 아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일반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책임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생명을 다루는 그쵸? 일이니까. 제가 일주일 일씩 해요.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네.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무엇 하나 대충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어디예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앞쪽에 네. 있는 방사장이 있고요. 이 지구에 들어가 내실이 있어요. 여기가 오, 기둥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따뜻해요.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거든요. 어? 동물이 없네요? 사자가 밖에 나가 있고 아~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나요? 아 아니죠. 이거 레버 있잖아요. 이 레버를 내리면 문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여기로 네, 퇴근하는 거네요? 집이죠. 이런 게 철저하지 않으면 진짜 사고 나면 이거 네. 큰 사고 나잖아요. 한번 사고 나면. 그래서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거 안에 청소를 하러 들어갈 때 이 문 열고 들어가서 이 문을 닫아요. 뛰쳐나가지 못하게. 어, 예, 문 나가게. 탈출을 사고를 취소. 당해도 네. 사육사만 나가게. 문을 여는 순간 아~ 소리 나죠. 아~ 안전벨이라는 거를 어, 이제 네.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혹시나 문을 안 닫고 나오면은 이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들도 따뜻한 데서 생활합니다. 아 이렇게 불 켜주면 네. 아 이거 문 열고 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 열어줘도 되는데. 아 아니요. 아 맞네. 이렇게 열정도 틀어줘서.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겨울에 샤워할 때. 어 맞아요 그거. 맞죠? 네. 여정부. 그리고 화장실에다가 이 뒷길은 저희 네. 먹이 주는 길이. 아. 공이 다 있어요. 어. 얘가 침 뱉는 애래요. 어.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평소 동물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사자 한 마리에는 한 얼마? 어, 사자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저렴합니다.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천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 그 위 좀 알파?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네. 비싸지 않은 이유가 동물원도 저희가 저 친구를 네. 아 내가 사자를 키우고 싶으니까 사자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해서 사자 판 사람이 있네? 사자 주세요 제가 사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주지방환경청이라는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지방환경부에 총 3개의 3단계의 허가를 받아야지 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사육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이 있어요. 이 사육장 크기가 있어요. 아. 근데 얘가 만약에 암수 한 쌍을 키우다가 얘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한 마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35%씩 커져야 돼, 작년. 동물원들 입장에서도 새끼가 나오면 나올 때는 좋지만 추후에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 같은 경우는 한 배에 뭐 많게는 뭐 한 3마리, 4마리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4마리에 대한 35%가 늘어나게 돼버리면 사자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고요. 호랑이는 비쌉니다. 호랑이는 한 대충 얼마 정도 해요? 호랑이도 한 중형차 세단값 정도 나갑니다. 어? 왜 근데 사자는 더 싸고 사자는 마리수가 많이 나오고 호랑이는 한 배에 한 새끼. 이거 아까 뭐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았다 이런 약간 뉘앙스로. 원래 아버지께서 사슴 농장을 한 30년 하셨어요. 이제 본 직장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정년퇴임 얼마 안 남으셨을 시점에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나 혼자는 힘들 것 같다 너가 한번 내려와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학기만 학교 더 다녀보고 생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내려와서 이제 동물원 이름이 쌍둥이라는 단어가 네. 들어가잖아요. 네네 제가 쌍둥이입니다. 그럼 동생분은? 아 동생은 틈틈이 와서 농장 도와주긴 하는데요. 네. 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이게 아까 전에 종류로는 한 60몇여 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63종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네네. 사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대기업 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그죠, 네. 규모가 클수록 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아, 그죠. 클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저희가 그래도 나름 강원도 내에서는 규모로는 제일 클 겁니다. 왜냐면 호랑이랑 사자랑 곰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 아마 강원도 내에서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아...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초창기 때 저희가 진짜 동물원이 운영이 잘 안 될 때에는 적자도 엄청 심하게 많이 났죠. 적자가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것도 막 갖다 메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흑자가 나죠. 지금은 지금 이게 몇 년 되셨어요? 저희가 16년도 4월 30일 날 오픈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요. 네, 준비를 아버지랑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 15년도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네. 이제 16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자격 조건은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동물원이 등록제였어요. 기존에는 2023년도까지 지금 현재도 등록제였어요. 등록제. 그러니까 내가 동물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저 동물원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만 제출을 하면은 되는데 이제 올해 23년 12월부터는 이제 허가제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도 그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허가제로 전환이 되면 이제는 관할 이제 도청에다가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부지도 있어야 될 거고 자기 명의로 된 부지가 있어야 될 거고 동물들에 대한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될 거고 소방법도 이제 따라가야 되고 이제 뭐 전기안전법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서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또 막 그렇게 어려운 조건들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근데 막상 서류 가지고 들어가면 까다로워져요. 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서 엄청 복잡합니다.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제일 힘들었던 건 적자 운영 났을 때 네. 저희도 친구들을 일단 먹이고 네. 해야 되는데 적자 운영 났을 때는 엄청 힘들죠. 계속 이제 마이너스 나니까 그렇다고 이 친구들한테 먹이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줄일 수도 네. 없는 노릇이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누구나 가업을 물려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와의 마찰 이 힘들었죠. 몇 번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뭐 동물원은 더 그럴 것 같은데 막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씩 애견 카페 뭐 망하는 거 심심찮게 많잖아요. 그죠?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뭐 그냥 일반 자영업이 망하면 그냥 접고 나오면 되는 건데 뭐 동물 다루는 사업 같은 경우는 망하면 그 동물들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얼마 전에 이제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동물원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냥 방치가 된 상태로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사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분기마다 들어와서 동물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동물원을 허가를 낼 때 내가 폐업이나 휴업을 했을 때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분양을 보낼 수 있는 동물들은 최대한 농장주가 분양을 보내고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내렸는데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전에 있던 동물원이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청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거든요. 휴업이랑 폐업한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조치를 취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해가 가지 않나. 네, 그건 좀 저도 의문이 들어요. 동물원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전국에 있는 동물원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뿐더러 감사도 더 자주 들어와요. 아까 전에 이제 흑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오픈한 지 한 3년 넘어가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연 한 15억 정도 나옵니다. 연 15억. 네. 이게 근데 매출인 거죠? 일단은? 네, 총 매출인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사료값 빼고 각종 이제 저희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뭐 전기세나 이런 뭐 공과금들 빼고 뭐 직원들 인건비 다 빼고 나면은 그래도 한 7억에서 8억은 남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수익률이 네. 엄청. 이게 혹시 대출을 끼고 하시진 않았나요? 저희는 대출 안 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자산이 아니요.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거를 배우려고 오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해보고 싶다고 네.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막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자체가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계장 준비하면서도 빚을 발생을 안 시키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자가 나면서부터 약간 손해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재산들이 좀 있으신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월세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 이제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쓰셔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전부 다 원래 여기다가 자산이 많으셨네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두 분 다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다 다른 생활을 못 하시는 거죠. 여기에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진짜 뭐 금방 무너지실걸요? 몇 억씩 대출 받고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못 버티실 거예요. 왜냐면 원금이랑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못 버티세요. 잘 되시기 시작한 건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 3년? 2, 3년? 최근부터 이제 지금 계속 상승세라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바로 직전부터 잘 된 거네요? 네. 저희는 오히려 특수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야외다 보니까 실내에는 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강릉시청에서도 전화 왔었어요. 코로나 한창 막 심할 때 다른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들이 다 문을 네. 닫아야 되는 상태니까 관광객들은 계속 오는데 동물농장은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사장의 의사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열어놔달라고 지금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 정도로 전화가 와서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거나 그 6차 산업 네. 그 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거 조금 받은 거랑 나머지는 다 100% 자부담 운영하고 그냥 있습니다. 100% 개인이 운영하는 네, 거예요? 네, 100%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따지면 현재 네. 이 자산 가치가 얼마나 지금 될까요? 지금 동물이랑 부지까지 다 하면 그래도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동물이랑 네. 땅 부지까지 다 해서 규모로 치면 네. 아, 이게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네.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솔직히 그쵸? 말해서 뭐 동물원의 금액에 네. 대해서 그렇게 뭐 말씀을 네. 뭐 네.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도 네. 있고 특이 업종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여기에서 더 확장하시고 싶다든지 일단 네.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맞춰볼게요 네. 코끼리나 기린 말씀하시죠 이게 동물이 문제가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어요 문제는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이가 코끼리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코끼리가 한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간다 하더라고 한 마리에 한 마리에요? 사육장도 필요하고 산압기도 엄청 산압고 먹는 거를 하루에 0.5톤을 먹는데요 500kg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키우기 쉬운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강아지죠 강아지. 가장 키우기 어려운 동물은 사자 그리고 조류 그리고 파충류 파충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어려워요 다 하나씩 말하다 보면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강아지 제일 애정이 갑니다 저 친구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저렴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병아리죠 병아리 병아리 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수컷 병아리 같은 경우는 뭐 한 마리 한 500원 600원 아, 암컷은 더 비싸요? 암컷은 그래도 한 3,000원까지 갑니다 알을 낳으니까 아 맞네요 네. 그러면 제일 비싼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호랑이겠죠 호랑이 사슴보다도 비싸나요? 아니죠 그 사슴이 만약에 새끼 기준으로 소형차 한 대 값 정도 나올 거고요 한 5년생 6년생 된 거는 그래도 한 대형차 값 정도 나올 겁니다 일단 그 친구는 산업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네 벌어다 주는 동물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또 놀러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동물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유기동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현재 저희도 1년에 한 63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유기동물들이 입구 앞에다가 놓고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키우시는 것보다 오셔서 체험해보시고 이 동물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뭘 먹어요 뭐 이 친구들 뭐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니까요 네. 이렇게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돈이 막 한 몇백억씩 있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 쓰고 하시면 금방 망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안 하면 동물들이라서 금방 막 죽어나가고 막 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죠?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그만하게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보세요 네,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지금도 계속 너무 바쁘신데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